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김해시를 왔습니다. 김해시 을 지역입니다. 저희가 장류가 있는 동네인데요. 지금 장류 스포츠센터 우정관 이 실외입니다. 장기표 후보, 그리고 장기표 후보의 따님 이렇게 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우리 고 박사님 먼 길까지 와주셔서 정말 고맙네요. 예, 예, 고맙긴요. 당연히 와야죠. 네. 제가 장보원. 네. 사녀? 네. 그럼 언니도 있어요? 네, 언니도 있어요. 언니는 어디서 뭐예요? 언니는 지금 캐나다에서 아, 공부? 네. 네. 어, 그렇구나. 그 제가 여기 저 장기표 후보랑 약속하고 왔는데 네. 오는 길에 네. 이 사거리에서 네. 열심히 장기표 떠드는 그 연설원을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차에 내렸죠. 근데 보니까 웃는 모습이 딱 장기표 후보랑 똑같아. 다른데 뭐. 그래서 네. 저희가 같이 모시자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해주세요. 이걸로 들고. 네, 저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기표 후보의 차녀 장보원이고요. 네, 별로. 너무 처음이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어, 저기 장기표 후보가 여러 번 출마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동안 유세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네, 유세는 한 적은 없고요. 선거운동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막 시작이 됐네요. 여기 지금 생방송이거든요. 네, 화면 좋죠? 네, 좋네. 네, 네. 가급적이면 저쪽을 보셔야 돼요. 네, 네, 그래야지 네. 멋진 얼굴, 예쁜 얼굴 아, 나와요. 네. 여기 반드시 장기표 파이팅. 네, 반드시. 반드시 국회의원이 돼야 합니다. 이제 댓글들이 쭉 올라올 겁니다. 네. 네, 계속 올라오네요. 이번에는 무조건 당선이다. 그런데 분위기 좋다는 소리는 서울까지 들렸어요. 아, 뭐, 아마 그럴 만합니다. 왜냐하면 예. 서울에서요, 원체 많은 분들이 저를 지원하러 오시고, 그것도 예. 소문이 지금요,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김해까지, 김해 찍고 종로까지 압승합시다. 예, 그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김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당에 지금 제가 민주화의 성지 운영하면서 본거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겨야 되고, 또 우리 황교안 대표, 우리 미래통합당의 대표가 나간 황교안 대표 지역이니까 거기 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김해에서 종로까지. 네. 네. 여기 장기표 선생님 당선되면 국회의장으로 보냅시다. 그거는요, 어제 우리 박찬종 네. 그 대표, 제가 구원의 회장이라서 박찬종 그 대표께서 어제 네. 저 김해 지원 유세로 오셨어요. 지원하러 오셨고. 예, 예. 이번에 장기표 되면 국회의장 돼야 된다고 막 말씀하셨잖아. 그렇게 아, 그러시구나. 예. 아이고, 댓글이 엄청 많네. 예, 야외 방송 좋아요. 예. 꼭 승리하십시오. 이거 저 지금 분위기 좀 한번 차를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예, 예. 예. 정말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예, 여기가 장려 스포츠 센터. 뭐, 여기 저 인조잔디를 깔아놓은 축구 경기장이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때문에 아들 사회적 격리를 하지만 그래도 역시 청년들이네. 예. 아주 정말 경기장 잘 만들었다. 예. 그 여기 유권자들 만나죠? 네. 예. 뭐라 그래요? 아버지 많이 알고 계시고요. 예. 분위기 좋다고 더 열심히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선거 처음인데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장기표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민주화운동 열심히 알고 고향 사람이라고 좋아하시던데요. 아이고, 그래요? 네, 네. 그 전에 저 자주 내려오셨었어요? 네? 고향이라고? 아, 뭐 자주 왔죠. 우리 고향에 저 진영동에 예. 한림면은 자주 왔지만 김해가 또 넓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는 잘 오지 않아요. 김해가 네. 천지 개벽했습니다. 어떻게요? 옛날에는 농촌 지역이었죠. 인구 한 15만 네. 명에서 지금 네. 인구 56만 명에 대도시로 변했기 때문에 예. 이걸 알 수가 없지. 우리 장기표 후보는 뭐 워낙 전국적인 인물이니까 응원도 전국적으로. 아, 뭐 솔직히 말했어요.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제가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뭐 정말 오시는 분도 엄청나고 예, 예. 또 전화로 김해 그 연구자를 찾아가지고 그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주에서... 근데 여기에는 또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들이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니 또 어제는 고성국 TV에서 요즘 기술이 발달했고요. 예. 나레이션을요 컴퓨터가 한다네. 그러니까. 예. 그 어제 이 지역 그 관심 지역으로 분석했어요 저희가. 아 그래요? 네. 네. 분석했는데 우리 세 명의 그 대표 패널 서정우, 송국권, 이종근 세 명 다 당기표가 이긴다는 거야. 네? 그분들이 이긴다고 하면 이기는 거야. 아, 그, 저, 보통 사람들이요? 세종, 송국권, 그 이종근. 그래, 이종근이 어떤 사람들인데? 예. 제주에서 응원합니다. 장 선생님 들어줬고. 예. 아, 댓글이 뭐. 네. 하늘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장기표에 기표하면 국회 지켜. 투표하러 가면요. 예. 하얀 천에 가지고 기표소라고 써요. 그렇지, 기표소. 그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한테 투표 안 하면 곤란하지. 유머가 많이 드셨네요. 근데 정말 유머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예. 예, 우리 김해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전국의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이번 4.15 총선은 국정을 총체적으로 파탄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엄중하게 심판해야 될 역사적 순간입니다. 아무쪼록 이걸 엄중하게 심판해서 더 이상 이 무능, 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이 오만, 이 실정과 이 위선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우리 김해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적 힘이 발휘되어야 되겠습니다. 저 장기표는 우리 김해 시민 여러분의 힘에 힘입어서 문재인 정권의 이 국정 파탄을 종식시키고 제가 50여년 동안 꿈꿔온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제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김해 시민 여러분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제가 바랍니다. 예, 박수 쳐야지.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저 아빠가 감옥살이 할 때 네. 기억나요? 네, 기억납니다. 그때 몇 살이었어요? 그때 어땠어요? 그때 그냥 아버지는 항상 집에 안 계시는 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1월이 넘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저 문재인 저 좌파 폭정에 맞서서 이렇게 싸우다가 네. 국회의원도 못 되고 또 감옥 가면 어떡하나 걱정 안 돼요? 아, 걱정 안 됩니다. 왜? 감옥 가라? 아니요. 네, 걱정 안 됩니다. 그래요? 네. 감옥이 아니라 국회로 갈 거다? 네네. 한번 호소해 바람... 주세요. 장기표를 국회로. 네, 장기표를 꼭 국회로 보내셔서 이 김해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모릅니다. 장기표 후보님 필승 부탁드립니다 하시고 이번엔 당연히 당선이죠. 국민명령권 발동합니다. 무조건 당선. 그런데 국민 예, 네, 예, 그러세요. 네, 국민 여러분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또 걱정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이 이 코로나19가 사실상 진정되어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뭐 정부가 잘해가지고 이게 뭐 진정되어 가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지금 초기에 만약에 이 문재인 정부가 아니 외국인으로부터 입국 제한을 했더라면 코로나19가 이렇게나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또 좀 확산세가 좀 주춤한 것은 우리 정말 막강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과 또 헌신적인 의료진들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들 여기에다가 정말 예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예 우리 후보하고 감사합니다. 예, 예. 후보하고 어제 예. 두 분 갔다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성국 고성국 장기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질부 아이가 아 그래 그래 부산까지 있네. 아유 얘 너무도 아직은 혼자 안 그랬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생방 삼중이거든. 예 제가 잠시 있다가 예. 얘는 연상의 여인이다. 예. 제가요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로 이 국민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그나마 코로나19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 국민이 정말로 자랑스럽게 거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문재인 정권이 슬쩍 가로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용납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안에 정말 이 퇴치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제가 추구합니다. 예. 여기, 아, 그러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께서 이미 정치적인 입장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주부로서 주부님들께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인데요. 여러분들 어떤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갑질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기회가 주어지는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공평과 공정이라는 달콤한 말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뒤돌아서는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그런 기득권의 나라에서는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딸로서 정말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런 위선적인 정치인들과는 전혀 다름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아버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그런 부분에서 실망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아, 아니 저 아버지보다 낫네. 연전이. 네, 제가 주부로서 젊은 주부님들께 정말 호소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야, 아니 이름이 뭐라고요? 장보원입니다. 야, 저 형, 네. 그냥 보원이한테 양보하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네, 근데 나는요, 부자. 그래요. 여기, 저는 마산인데 장류의 지인이 많습니다. 후보님, 4월 14일까지 전화기 돌리고 있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꼭 장류에 김에 안 오셔도 전화기, 요즘 전화기가 성공입니다. 전화기. 예, 그러니까. 예. 부산 진구에서 응원하시고요. 노인네 힘내세요. 아니, 네. 제가 영원한 청년을 나이 먹었지만 진짜 영원한 청년 아닙니까?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네. 아니 저보다도 더 젊으세요. 네, 저는 정말로 이러고자는 강. 네. 아니 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꿈이 있고 그리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 아, 나 댓글이 엄청 나네. 예, 아, 다 못 읽어요. 따님이 이쁘다고. 야, 이제 저, 보은이 스타 됐네. 아니, 저기, 우리 장기표 유튜브 있지 않아요? 아니, 국민의 소리 있죠. 국민의 소리. 예. 출연 안 했었죠. 네, 안 했어요. 그 얘기를 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다른. 아, 다른 거? 네. 아, 보은 TV를? 아니. 저는 그냥 공부하고 그러겠습니다. 아, 이게 저, 진짜 이 저 정치에 그 자질이 있는 것 같아요. 포항에서 응원합니다. 따님 미인이시네요. 김혜월 장기표 압승. 예, 저 예, 장 후보님 몇 그래도 국회의원 지역 국회의원이시니까 지역 대표 공약 하나는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 공약 예. 말씀 합의제. 예, 예, 또 다른 말씀 하시고. 예. 그 김해 시민 여러분, 저 우리 김해는 지금은 완전히 그냥 공업지역.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날은 농업지역이었지만 지금은 무려 공장이 7,700개가 넘습니다. 바로 창원공단, 예. 사산공단에 바로 하청기업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 파탄으로 말미암아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김해. 우리 김해 이 공장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가동되게 하기 위해서도 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 파탄을 이번 4.15 총선에서 종식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방송하고 있는 이 장류 지역, 유라 지역은요, 젊은 분들이 대단히 많이 삽니다. 물론 저 근로자로서 직장에 나가는 분도 많지만, 부인들은 애들 그렇죠.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도시화 되었기 때문에 교육 인프라 이런 거 잘 안 돼 있습니다. 또 의료 인프라도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이 문제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런 때 예.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우리 애들 애 키우는 거 보면 애 하나 놓고 나면 좋지 다시 놓을 생각이 안 생깁니다. 예. 그래서 아니면 영유아들을 위한 특화된 보건소가 저는 많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고 예. 애들 키울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인프라를 즉 새로이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문자를 제가 읽어드리는 거 포기. 예. 보세요. 예. 이게 지금 방금 문자인데 잠깐 더 보세요. 계속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예. 이야.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문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따님이 예뻐서가 더 많네. 우리 딸은요 얼굴이 예쁘지만 나는 마음이 더 딸한테 지만 그리고요 대표 공약은요 말하자면 국회의원 특권 폐지입니다. 우리 김해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들이요 무려 200가지가 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내가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지적하면 차량 유지비라는 게 있고 차량 유류비가 있습니다. 이 말 됩니까 이게? 그 다음에 명절 휴가비라 그래가지고 설에 400만원, 추석에 400만원 아니 뭐 국회의원들만 명절 쉽니까? 예? 저는 이런 일체의 특권을 폐지할 것입니다. 현재 지금 국회의원들이 한 달에 1520만원을 받고 있는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월급을 330만원만 받을 겁니다. 아이고 최고다 최고다. 옳죠? 그 다음에 보좌진을 지금요 정규 보좌진 8명에다 인턴 1명 9명 있었는데 저는 3명만 써도 충분합니다. 저는 이렇게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제도화되기 전에라도 제가 6월 1일 임기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실천함으로써 다른 국회의원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대통령, 장차관 등등 말하면 이 정무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고위 공직자들도 특권을 폐지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제가 만들 겁니다. 네. 오, 장기표. 우리 새가마이가. 맞습니다. 뭔 살겠다, 뭔 살겠다. 가라보자. 아니 근데 그 평생 저 감옥만 들락거리다가 네. 이제 국회의원 되면은 좀 그래도 좀 용돈이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전혀 지금 일지도 없는데 돈이 많아요. 원래 없었어서 원래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제 양반아. 남기고 대변인 대학을 몇 년만 졸업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학을 몇 년만 졸업했습니까? 대학을요 네. 만 30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 뵀는데 네. 기억하시겠죠? 아니 근데 그걸 자랑이라고 하세요? 아, 내가 이거 자랑이 아니죠. 내가 얼마나 머리가 나빴으면요 대학을 30년 동안 다녔겠습니까? 아니에요. 네. 네, 야외에서 하니까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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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이제 고성국 박사요. 네? 옛날엔 나 따로 되는 사람들. 큰 박수 한번 좀 주십시오. 시간 못 맞췄습니다. 네, 내가 지금은요 고성국 박사 따라다니겠다. 아 우리 박사님 아니면 우리 못 살아요. 나 박사님 계신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로. 이번에 장기 박사님 이번에 스님 꼭 당선되고. 네, 청출로. 다음에 우리 따님한테 그 바톤 넘겨주세요. 와. 반드시 따님 정치 한번 모시겠어요. 아니요 축제입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이런 때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구호 한번 할까요? 구호 한번 할까요? 장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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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한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왔습니다. 스스로. 하루 가다가 여기 지금 멈춰선 분들입니다. 자, 고성국도 한번 하고. 우리 저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저 보은양이 먼저 네, 왜 장기표인가 짧게 인사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아버지 장기표는 정말 바르고 정직하시고 청렴하신 분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갈 나라에 꼭 필요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해 시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저 장기표를 열렬히 지지해서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정말 국민을 짜증스럽게 하고 있는 한국 정치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나고 안보가 실종되고 교육이 붕괴되고 외교가 고립되는 등 국정이 총체적으로 파탄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잘 살 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사이비 진보 정책 때문에 나라가 거들나게 생겼습니다. 저 장기표가 국회의원에서 정치의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다른 우리 미래통합당 많은 의원들과 함께 정말 국민 모두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평화로운 가운데 자기가 하는 일에서 계급이 높고 낮고 간에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장기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예, 노장은 살아있다. 저도 민주당이었는데 장기표 선생님 덕에 2번으로 바꿨어요. 박수! 사장님이 말씀을 정말 잘하시네요. 다음 대물림 하면 되지. 정직 청렴 가슴 뭉클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 댓글을 다 못 읽어드리는데요. 그 옛말에 자갈밭을 옥토로 바꾼다고 그래요. 일 잘하는 사람이 가면 이제 김해 가불이 모두 자유파한테는 다 어려운 지역 범지라 그래서 저 홍준표도 도망가고 김태호도 도망간 지역이에요. 예, 그런데 장기표가 오니까 예, 장기표가 오니까 예, 이게 자유파의 옥토처럼 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장기표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장기표. 네. 경남 김해시 을 선거구 예, 장기표 후보와 그 따님 예, 보은양과 함께 또 여기 어떻게 여기를 알고 찾아오셨습니까? 운동하던 한 20여 명의 예, 2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함께 해왔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출발해서 창원 성산으로 갑니다. 예. 경남에 또 힘든 지역이라고 그래서 강기훈 지역에 하는 예 강기훈 예그 창원 성산 5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 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장기표 후보와 예, 여기서 이 김해을 대담은 예.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요 저 아유 장기표.